사실 CCTV 공화국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딜 가든 CCTV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죄짓고 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은 분들이 하곤 하시는데 실제로 그 CCTV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또 범죄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CCTV가 아무래도 많아지면? 근데 뭐 통계 이런 거를 떠나서 실무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그 강력 범죄들 있잖아요. 살인 사건. 거기 다 CCTV 있어요. CCTV 작동 중이라고 다 써져 있고.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결과물까지는 이어지진 못하는 것 같다. CCTV는 사고 예방이 아니고요. 사후 검증인 거죠. 이제 범인을 찾는 데. 범인을 찾거나 사후 누가 잘못했는지를 분석하는 그렇군요. 용도지, CCTV가 있다고 사람 안 죽이고, CCTV가 있다고 안 싸우는 거 없어요. 네, 봐야 되는 거죠, 핸드폰도 저희 말하니까. CCTV예요. 핸드폰도. 사건 현장에 뭐가 생겼다면 다 핸드폰 들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바로 찍으면 두 사람이 만약에 막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서로 핸드폰 뒤밀면서 싸워요. 증거를 쓰려고? 네. 실제로 영상 보면은 그 주변에서도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CCTV 제가 뭐 그러니까 영상 매체가 얼마나 있느냐 전국에 그러면은 4천만 대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범죄가 있는 후에 이걸 어떻게 좀 좋게 활용할 수 있을지. 예전에는 CCTV 보자 그러면 안 보여줬어요. 막 가게 주인들이. 맞아요. 맞죠? 귀찮아지고. 예, 귀찮아지고, 아, 뭐, 영장 가져와, 영장 가져와. 막. 실제로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법이 뭐 어떻게 좀 해석이 달라, 좀 바뀌어가지고 개인정보법에 의하면은 내가 촬영되어 있는 영상물은 보여줄 권리가, 의무가 있어요. 그 국민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가서 안 보여주면은 신고하면 돼요. 안 보여준다고. 내가 나왔는데. 예, 네, 그럼 과태료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오.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그 영상을 찍어요? 핸드폰 찍어도 되는데 그 영상이 시간이 되면 덮어쓰기 되면 복원이 안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거기 하드디스크나 USB 하나 거기 가지고 있으라고. 들고 오지 말고. 예. 네, 하나 보관해 놓으라고. 보관해 놓으면은 내가 그 정보공의 연락 청구해가지고 그때 가서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CCTV 있지? 그러면은 내가 뭐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 그럼 지워지고 없단 말이에요. 또는 아 내가 핸드폰으로 찍었으니까 됐겠지 했는데 핸드폰으로 찍게 되면은 모니터를 찍은 거기 때문에 화질 개선이 안 돼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법 영상 관련 일을 하시면서 이게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 답답하다라는 마음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엄청 답답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법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영상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죠? 경찰에서 영상을 받아서 그냥 줄수 없으니 모자이크 처리하는 업체에 갖다 줘서 거기서 이 A라고 하는 사람 빼곤 다 모자이크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영상 분석을 하려면은 동선이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나 이거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진짜 사람밖에 없어요. 다 지워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요? 그렇죠. 그냥 분석할 수 없다. 그건 그냥 뉴스 자료 화면에나 쓸수 있지 뭐 그걸 그렇죠. 어떻게 뉴스 자료 분석을 화면에 사건 영상 분석도 안 되고 또 상대 측에서 조작됐다 그러면 조작 분석도 안 하죠? 그렇죠. 돼요. 편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실제 영상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로 주되 원본이 꼭 있어야지. 경찰에서는 원본을 제대로 확보돼 있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뭐 어떻게 열람할 수 있게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법을 통해서 좀 어떻게 진짜 실효성 있는 영상 그 보관과 관련된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느 정도 이룰 만큼 이뤘다고 솔직히 저희들은 이제 비전문가로서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양성 전문가로서의 남은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그 미래에 하고 싶은 거는 딱두 가지가 있는데 후학하고 책을 하나 내는 거예요. 법형사 개론이라는 책. 대한민국에 없어요. 교재로 쓸수 있을 만한 거. 네, 교재가 없어요. 다른 교재들은 많은데 그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후학은 내가 황민구 부모님이 내 스승이야라고 하면서 돈 받고 한쪽에 유리하게 써준다든지 그러니까. 들리는데 보이는데도 안 보인다고 쓴다든지 그래서 그런 제자를 구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고 제 목표는 진짜 저 같진 않더라도 진짜 진실에 목말라 있는 친구 한명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 최초의 법영상학 개론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후학 양성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소장님이 되고 싶은 제2의 혹은 제3의 황민구 그 후배들에게
요거 키워드 딱 하나 이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네. 그건 뭘까요? 제가 TV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우리 자녀가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더라. 오. 분석 기법을 배우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의사 되는 것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저가 하는 일도 부모님이 찾아오셨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한테 기술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장비가 프로예요? 무슨 프로그램이 프로예요만 물어보지. 시작이 잘못된 질문인 거죠. 네. 그런 질문만 하시고 몇 년 걸려요? 돈을 얼마나 벌어요? 그냥 직업으로만 접근. 네, 저는 그것 때문에 후학을 생각하다가도 확 접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당신의 분석 때문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 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돈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네. 책임감을 좀 느꼈으면 네. 하시는 거죠? 본대로 얘기해라. 본대로만 얘기하면은 문제 생길 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본대로만 얘기하면은 세상은 다 편안해져요.